하니까 네. 약간 좀 뭐 그냥 좀 사실 좀 되죠. 조금 뭐 그렇네요. 예. 표정이 별로 안 좋네요. 표정이 별로 근데 여기서 봅니까요? 네. 여기서 봅니까요? 봅니까요? 긴장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오빠. 네, 긴장했어. 자 그러면은 약한 사람부터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이 유재석입니까? 네. 일단 뭐 런닝맨이라는 프로에 대해서 네. 본인의 역할이 네. 이게 중심을 이렇게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아, 그럼 책임감 그렇죠. 그렇죠. 책임감 예, 있고 어느 정도는 어, 있죠. 예. 맞아요. 본인 굉장히 MC 잘 보시죠? 아 잘 보려고 노력하죠. 아니, 잘 보시죠. 아, 잘, 내 아니오로 내 예, 아니오로. 아 그거는 본인이 판단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본인이 아, 알 수도 있잖아요. 하세요. 아니오라고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니면 처음 할 때 이 초보들이 광수나 지호나 전하의 초보들이었는데 네. 걱정 많이 하셨죠? 아 조금 걱정했어요. 본인 많이 잘생기셨죠? 잘생겨졌나요? 네. 그것도 좀 아까랑 비슷한 질문. 그러니까 얘기를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십시오. 예? 나 지금 사실이에요.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할까요? 이쪽에서 질문을 한번 할까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거 시작하는 겁니까? 네, 시작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적어도 런닝맨에서 자기가 1등 정도 한다고 생각하는 그 방송에 대한 어떤 그런 거 해보자. 멤버에 대한 것도 하나 얘기해보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마음속에서 네. 나 유재석이 없으면 런닝맨도 존재할 수 없다. 나 유재석이 없으면 런닝맨도 존재할 수 없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아니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 감동이야 형사랑이야. 오 감동이야 형사랑이야. 감동이야 형사랑이야. 얘를 왜 캐야 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진짜 진실된 사람인데. 야, 너 좀 끌려들지 마. 야, 우리 1대8 대결이야, 지금. 아, 대결이에요. 나 진짜 가져야 돼. 난 이거 어떻게든 저 솔직하게 대답해가지고 런닝볼. 난 지금 런닝볼 못 받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대로 물어봐봐, 질문을. 물어봐요! 네. 설문조사 많이 하시잖아요. 설문조사 네. 하시면 1위가 무조건 유재석 씨입니다. 특히 여성분들한테 이상해요. 굉장히. 이상해요. 예, 정말로 품절난 뱃살 굉장히 슬퍼하셨는데 혹시 1위를 놓쳤을 때 네. 2위, 3위 정도에 머물렀을 때 많이 서운하셨죠? 공격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아니요? 네. 아니요? 아, 예전에 총각 시절에 네. 수많은 여자들한테 차였던 경험이 있으시죠? 네. 본인의 얼굴 때문이라 생각하십니까? 많이 아쉬웠었죠. 그 당시에 형은 안 아쉬웠어요. 조용히 흥분합니다. 조용히 하세요. 아, 나 자 공격하실 거면 하세요. 네, 좀 이따 들어갈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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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습니다. 혹시 너무 결혼 일찍 했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약간 늦었다고 생각해요. 하고 나서. 아, 그래요? 네. 결혼한 게 너무 좋군요. 좀 행복한 편입니다. 가끔 아내가 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 아니, 저기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아니, 지금 계속 있어 봐요. 하나만 딱 하세요. 내가 결정적인 공격적으로 아니, 들어간다니까요. 저 무필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저 무필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질문만 딱. 아니. 네. 가끔 긴 여행을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아니, 하십니까? 손 떨려서 넣으신 거예요? 아니면 뭐? 땀 나왔어. 그러면 들어갑니까? 공격 질문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항상 있는 게 행복하고. 근데 나도 솔직히 나 아내 사랑하지만. 아 그럼 사랑하지만 그럼 또 때로는. 때로는 이렇게 좀 아름다운 여성이 지나가면 전 커피를 마시고 싶다. 정말 궁금한 게 다시 태어나도 정말 궁금한 게 다시 태어나도. 아 이거 괜찮은데.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십니까? 지금의 아내와 결혼하십니까? 봅시다.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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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평범한 남자일 뿐이야. 이거 큰합니다. 이거 아, 이거 아, 아닌데. 야 다음 질문 하는 사람 나가. 잠깐만요. 나가서 취조해. 30초만 쉽시다. 30초. 아 나도 좀 바로. 야 이거 하나 있어. 질문을 많이 받았더니 저, 내가 석진이 형 웃겨가지고. 그래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럴 리가 없죠. 네 가라. 뭐 딱 해서 지금. 저는 미리 얘기드리지만. 저는 그냥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솔직하게 대답 못할 걸 질문해야 된다니까. 정말 솔직하게 아, 얘기한 거죠. 네네. 이러는 걸 없는 거죠. 이런 걸 없는 거죠. 이런 걸 없는 거죠. 이런 걸 없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몰려. 네, 이렇게 그냥 어깨에 손 한번 올리고 싶었던 것뿐인데. 이게 손은 대면 안 돼요. 좋아요, 중국이 형. 아이들 달아듯이 쪼여주세요.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질문할 거는 사실 뭐. 좀 예민한 질문일 수 있지만 뭐. 네. 네, 받아들이세요. 좋습니다. 네, 받아들입니다. 저는 참 그립습니다, 그 시절이. 네. 네, 그렇습니다. 사과. 네, 제가 그 엑스맨을 하던 시절에 네. 두 분이서 굉장히 행복하게 진행을 하시던 그 시절이 이 노래 좋다! 엑스맨! 나이스! 남상민 씨! 정국씨하고 은혜씨 보는 거 참 즐거웠습니다. 정국씨하고 은혜씨 제가 얘기하는 건 예. 그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그러니까 저도 호동이 형하고 저 했던 그 시절도 예. 너무 그립고 전 너무 그립습니다. 은혜 씨하고 진짜 그 종국 씨 뭐 그런 거 할 때도 너무 참 그립고 그래요. 말려 놀지 마세요 형님! 말려 놀지 말라니까. 이태석 씨 당신은 최고 MC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국내에 국내에 예. 공격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광경! 화이팅! 광경! 항상 예민해하는 부분이거든. 사실 우리도 사실 이 질문을 굉장히 예민해하고 항상 늘 그랬던 친구인데 호동이 형과 호동이 형과 위험하지 않아요 그거는? 아유 뭐 그때 야 이거 다음 주에 유재석 기사 500개 나오겠는데 MC 강호동 네. 솔직히 네. 뭐 여러 면에서 훌륭한 MC고 하지만 최고입니다. 예. 최고의 MC지만 그렇죠. 좋아하는 형 내가 좀 더 낫다. 내가 좀 더 낫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단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생각 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보자! 보자리야!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없다. 정말 호동이 형은 너무 제가 좋아하는 형이에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너는 어떻게 심장 조절을 하니? 그렇죠.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너는 어떻게 심장 조절을 하니? 그렇죠. 어떻게 심장 조절을 하는 거야? 정말 단 요만큼도. 단 요만큼도. 단 요만큼도. 아 형. 아 이거. 정말 단 요만큼도. 단 요만큼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야 이거 아까 그거 하자니까. 야 잠깐만. 이거 빼. 이거 안 돼. 이거 하지 마. 지금까지 우리 계획은 다 취소야. 아니 여기 와서 다 취소하면 어떡해요. 아니야 이거 왜 오늘 작전이 바뀌어. 진짜 러닝볼을 난 진짜 처음에 러닝볼 하나만 진짜 갖다 주세요. 나 진짜. 그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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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바로 질문 갈게요. 야 할 수 있어 우리. 좋아요. 나는 러닝맨에서 빼고 싶었던 멤버가 있었다! 빼고 싶었던 멤버가 있었다!
하나, 둘, 셋! 둘, 셋! 없다. 셋! 없다. 어, 너무 좋긴 하다. 저 만약에 있었어. 따뜻한 형이 무슨 순사야? 야, 없어요. 이건 정말 거짓으로 나도 슬프다. 하나.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 남았어 이제. 아 이거 할 게 없어. 아 근데 진짜 할 거 다 한 거 같은데. 근데 한 명 지면 끝나는 거잖아. 야 여보 그 무조건 이겨야 된다. 가자! 하루로 하루로. 하루로 하루로. 유혁 씨. 아예 앉아 있어요. 이 떨고 있지? 나 하루로야. 긴장 푸시고요. 아 예. 좋아. 예전에 좀 놀았다면서요. 어떤 의미예요? 어떤 의미예요? 말 돌리지 말라고. 예 아니면 아니요. 어? 예? 야 예전에 좀 놀았다면서. 굉장히 재밌게 놀았어요. 재밌게 어디서 놀았죠? 네? 재밌게 어디서? 뭐 나이트 가고요. 뭐 나이트 가고요. 아, 잠깐만. 야 말리지 마. 야 말리지 마. 너무 솔직해. 야 말리지 마. 야 말리지 마. 지금 너무 솔직해. 말리지 마. 내가 아니 왜? 잠깐만 내가 이기고 뭐 나이트 가고. 야 이길 수가 없어. 나이트 가고 나이트 갔다는 줄. 좋아 좋아. 왜 그래? 그럼 연락처를 주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부킹에서 사귄 사람도 있겠네요. 아 뭐 잠깐 뭐 만남을 가진 적이 있죠. 우리가 생각한 게 고작 이런 질문일 거라고 생각을 아니에요? 저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정도의 강도로 우리를 평가하지 말라고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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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세요! 질문하세요! 잡고 싶다! 잡고 싶다!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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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나와 집원 형님 망했다, 당신 아주 독종이야. 아니 내가 무슨 독종이야. 난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뿐인데요. 서간이 20년 형이야. 아니 알죠. 거짓말하면 내가 다 알아. 형. 형은 정말 내가 입 열면 끝나 형은. 형은 내가 할 때 입 열면 영 끝나. 나라고 물어볼게. 유재석 씨. 네. 여자한테 뺨 맞은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아니 왜 이래 정말 이 얘기 마저 그렇다고 아 저 좀 편지 않고 내려가 야 나도 얘기 난 김에 다 그냥 얘기할게 이거 방배동 얘기 형이 꺼냈으니까 형 방배동에 서 있었던지 아 무슨 왜 난리만 같이 죽지 말자 형 방배동에서 있었던지 뭔데 내가 방배동에서 예전에 그 야타가 유행하던 시절이었습니다 90년대 진짜? 오렌지족 많았던 노릇했어요 아름다운 분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디 가세요? 어머 오빠 뭐? 우리가 어디서 봤던가? 저희 동료의 누나였습니다. 저희 동료의 누나였습니다. 와, 이 형 집에 갔어요. 아닙니다. 예? 제 얘기 진짠가 아닌가 해볼까요? 잘라면 시간 걸려요. 시간 걸려요. 어떻게 빨리 하죠? 빨리 하세요. 나랑 지금 너 재석이랑 재석이 뭐 저기 뭐 촬영하면서 뭐 아는 거 없어. 너무 어설프게 준비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거 좀 약한데. 이거 대놓고 그냥 이렇게 물어봐도 되죠? 어차피 방금 방송 무슨 편하게 물어봤어. 뭐 하는 거예요? 깜짝이야. 기계를 끄고. 좀 먹을 사람이네 저 사람이. 할매요.
아, 왜 이렇게 허술해? 오케이. 와, 좋다, 좋다, 좋다. 이제 시간 다 된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자, 가자. 네. 갑시다. 가자.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이제. 야, 동훈아. 아, 동훈아, 화이팅. 유재석 씨. 위협적이야. 공격 질문 들어갑니다. 바로인가요? 바로입니다. 네. 지석진 씨가 많이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네. 지금 당장 2억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망했어. 내가 망했어. 네, 네. 그냥 주는 거야. 주는 거야, 주는 거. 네. 나는 상이면은 야, 야 주지 야. 이제 나중에 잘 되면 갚아야지. 마지막 질문 하나 남았어요? 액수가 너무 컸어요. 미안해요. 약간 서운하다. 형이 모아야죠. 근데 액수가 좀 너무 크게 컸어요. 그래 좀 이해 재롭게 그래. 화이팅 화이팅! 야 어떻게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자 러닝볼을 위해서 화이팅! 화이팅! 가자! 바로 가, 바로 가. 팍 가! 아, 이번 질문 애매할 것 같습니다. 3초에 대답하셔야 돼요. 재석아, 수고했다. 이제 마지막이 왔다. 이제 마지막이고. 제발. 친절하게 대답하시고. 나 개인적으로 게리 아이디어고. 나도 갑자기 그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해지네. 궁금해져갖고. 공격 질문 들어갑니다. 아, 바로! 바로! 아. 재석아. 20년 알았다. 잘 한번 생각해봐. 나는 김용만보다 지석진 좋다. 김용만보다 지석진 좋다. 정진 얘기도 좋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더 좋다는 얘기죠. 야, 이거 야. 질문 참 기가 막히네. 이 질문은 아우 이거. 진심으로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고맙습니다. 러닝볼! 예!